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원을 그리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는 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 같은데 신앙인에게 나타나야 될 그러한 능력과 역사들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면 반드시 그 배후에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하는 기도이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다른 사람이 있었든지 항상 그 배후 그 원인을 찾아보면 누군가의 어떤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다음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둡고 무지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의 예배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새로운 시작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해,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결산이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하 이러한 일들을 결산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이 뭐예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 혹은 여리고 작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그 약속하신 이후로 근한 500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 얼마나 특별한 상황이겠습니까. 이 여리고 성은 크기와 높이가 대단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어요. 굉장히 정복하기가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기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성 문을 갖다가 부숴 버리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차단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든지, 이러한 전략을 쌓아야 됐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명령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대형을 갖추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성을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돌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들고, 총6일 동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에는 총 여섯 바퀴까지는 그렇게 똑같이 돌아요. 여섯 바퀴까지는 그렇게 돌다가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일제히 양강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게 작전이에요. 거것까지만 니네들이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을 돌았다는 거죠. 성을 돌았어요. 근데 성을 돌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성을 돌면서 뭘 했을까요? 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 그랬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어리석고 바보 같은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돌다가 돌다가 보니까 어떤 확신에 차가지고 돌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반대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돌았는데 돌아도 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자 조금 지나면서 마음이 좀 시들었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돌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마크 베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을 그리는 기도라고 하는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서클 메이커'라는 책이에요. 서클 메이커. 원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책의 제목을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얻게 된 거예요. 원을 그리는 사람들. 올한해 우리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원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기도의 원을 그린다는 거, 원을 그린다는 거. 그것이 어떠한 의미?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첫째로 먼저 나의 여리고가 무엇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내 여리고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아주 특별한 장소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꿈이 성취되는 곳이고, 가나안 정복의 첫 단계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다고요? 성을 돌았다고요. 성을 돌았습니다. 여기서 돌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기도의 어떤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돌아야 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는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것들. 피할 수 없는 거, 극복해야 될 기도의 목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도의 원을 그리는 거예요. 기도의 원을 그리고 그것을, 그 원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돌면서 하여튼,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행복과 성공을 기대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삶의 소원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무탈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자신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작년 한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으며, 올해는 그 연장선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나의 여리고가 무엇인가. 내가 돌아야 될 여리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의 원을 그리는 거예요. 자, 기도의 원을 그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성을 무너뜨렸죠. 그 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한천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다시 한번 방문했던 그러한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방문할 때에 두 명의 맹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부르짖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봐도 이두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앞이 보이는 거겠죠. 눈이 떠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 너무 뻔한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이 굳이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너희에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또한번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원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따랐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구체적으로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도록 주님께서 한번더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모호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호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요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응답했는지도 몰라요. 원래 모호하게 기도했어요. 나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나도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세밀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도 응답의 영광이 하나님에게 잘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나도 순종할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를 내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도만 해놓고도 자기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올한해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무탈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원하는 게 뭐냐? 저 생각해본 일이 없는데요. 아마 말 못하고 망설이실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기도의 제목도 자꾸 바뀌어요. 어린 아이들의 기도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내가 기도한 것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되어지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절 2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보세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 주었다.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실 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셨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뭐가 남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남은 거예요.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과정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왕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 가운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땅에는 단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때세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포기가 없어야 됩니다. 따라합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에 포기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기도 언제 해야, 된,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대체로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스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 yes, 그렇다 하고 기도할 때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아니다 낫 yet 아직은 조금 기다린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해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노예요 아닌 것 같다. 기도하다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고 여겨질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노 no 하시면 그게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것도 받은 거죠. 그것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누가 보면 18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는 분, 일어나자마자 잠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윗집 사는 분인데요, 윗집 사는 분이 믿음이 좋으세요. 우리가 목장 모임 하고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날 아침에 집을 나오는데 그 집에 있는 그 남편이, 남편이. 차 시동을 딱 걸고 핸들을 딱 잡고 한동안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지켜봤어요. 한동안 운전대를 잡고 차 진지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참 복된 가정으로 여겨주시겠다. 그리고 제가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해요. 운전할 때 기도해요. 또 언제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 은 화장실 가서 기도하는 분. 화장실. 자,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원을 그리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끈질기고 깊고 간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역사에 만약이란 없어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습니다. 역사는 이미 지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만약에 한국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죠? 게 예, 메가더 장군이나 혹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그냥 그렇게 전쟁이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이전까지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만약에,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그 전쟁에서 패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랬다면 정말, 정말 큰일 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만약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들이, 여 리고, 성을 그렇게 돌 다가 중간 에 포기 했으면 어떻게 됐 을까요？어떻게 됐 을까요？한 3일쯤 돌고 포기 했 다면 어떻게 됐 을까요？아니, 6일 까지 돌고 7일째6 바퀴 까지 돌고 아무런 변 화가 없자6 바퀴 까지 돌고 그냥 포기 했 다면 어떻게 됐 을까요？모르 겠어요？전혀 다른 상 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의 원을 떠났기 때문에 아쉽게도 중간에 끊어진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없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외우께서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원을 그리지 않은 것이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해 하나님은 이미 주신다고 선언하셨는데 얻지 못했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있을 거예요. 이 마크 베, 베터스 목사님의 이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된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 가운데, 그 교회 신자 가운데. 웨인과 다이앤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신앙이 좋은 부부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 다이앤이 첫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그두 부부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게 부모의 첫 번째 의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두 사람이 이제 미래에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기도의 원을 계속해서 그리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빠른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아, 그것도 필요하니까 기도하자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그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기와 그 아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1983년 10월에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여자아이의 이름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여자아이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뭐냐면 제시카라는 이름이었어요. 제시카.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제시카다 생각이 돼가지고 제시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즈음에 한 2개월 후에 그의 12월에 갑자기 남자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티모티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티모티. 그러니까 두 아이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모르겠지 헷갈리겠지만, 하여튼,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두 아이의 이름을 같이 불러가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듬에, 1984년 5월에, 그 아이가 남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알려준 거죠. 남자다. 라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누가 된 거예요? 티모티가 된 거죠. 이제 그 아이를 티모티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고 이름은 알수 없지만 이제 그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그 아이에게 기도의 원을 그려가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2006년 5월에 이 티모티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티모티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티모티가 맞이한 그 여인 신부의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그때 걸어왔던 그 아내의 이름이 제시카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티모티에게 그 이야기를 안 했대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안 했고, 또 제시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절대 안 했고, 나중에 와가지고 배우자를... 만난데 보니까 그게 제시카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제시카의 생일이 언젠가 봤더니, 1983년 10월달. 언제예요? 웨인과 다이앤, 이 부부가 제시카라고 하는 이름을 봤던 그날이 그의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얼마나 놀랍습니까? 며느리가 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여러 가지의 삶이 그냥 우연이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기도의 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의 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원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리고가 뭘까요? 어떤 분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분은 치유를 위해서.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그려야 될 원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예, 여리고를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올 한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두 가지를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기도하는 사람은 이두 가지의 축복은 다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말한대로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대로 살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보면, 기도한대로 살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얻게 되면, 하나님 안에 내가 기대했던 것들,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 그분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축복은 우리가 누구나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남은 거예요? 따라왔다. 믿음은? 순정입니다. 순정하는 게 남은 거예요. 자, 기도의 원을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만들고 한해 동안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